사장님, 올해도 땅 살리기 또 구매해 주셔서 고맙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비료를 조금 더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, 사장님은 이제 써보셨으니까 알잖아요. 예. 이 비료가 단순히 그냥 가공 개분입니다. 무항생제. 예. 거기에다가 이제 효모균을 접종을 시켰는데, 여기 보시면은 가공 개분 이렇게 나와있죠. 예. 질소가 3, 2, 1. 예.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유기물이 이제 30%인데,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유박테리, 네. 이런 것도 이제 대개 이렇게 나오거든요. 네. 3, 2, 1 가공 기분 이렇게 나오는데, 그럼 왜 이 비료가 비싸냐? 이 효모균 균체 비료이기 때문에, 네. 우리가 일반적인 혼합 유박하고는 틀리는 비료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 속에서 분해가 되면서, 첫째 이제 황토밭, 질땅, 네. 이런 데 들어가면 이게 통기성이 좋아요. 네. 그래서 공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물 배수도 잘 되고, 또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 이런 것들을 가용성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, 이 효과는 4개월 내지 6개월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비료의 특징이 이제 그거 균체 비료다. 그래서 일반 혼합 유박 비료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라는 거고요. 또 토양 내에서 이제 산소 고갈을 안 시킨다. 그리고 지속 효과가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간다. 이게 특징이고요. 이건 친환경 목록 고시를 받은 겁니다.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? 근데 제가 작년에 요걸 쓰면서 그 양파밭에 200평에 화학비료 21-15합을 두 포대에서 한 포대로 줄였거든요. 한 포대 반까지 줄였다가 다시 한 포대로 줄였거든요. 이런 효과가 있었지 않은가 추측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토양 내에서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균이기 때문에 질소를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비료는, 화학비료는 반 내지 3분의 1 정도 줄여주는데, 저는 이제 마늘이나 감자나 양파는 그냥 관행 12대로 하고, 추비만 줄여주려는 거, 추비만. 추비만. 예, 추비만 3분의 1 내지 2분의 1 상태에 따라서 줄여주라.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그 한번 착안을 했습니다. 예, 예. 예, 고맙습니다.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